그리스도 성가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찬송 불렀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성경 읽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좀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이제 세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맞은 다음에 좀 여기저기 막 또 용감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주사 맞으면 조금씩 컨디션 좋아가 오더라고요. 몸살기가 약간씩 오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워낙 센 약을 1년 6개월 동안 맞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항암약을 세계에서 최고 독한 약 아니에요. 이거까지 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컨디션 저하가 조금씩 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내일 아침까지 좀 실나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뭐 교회를 안 온다는 건 아니고 좀 아침에 그 새벽에만 좀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또 가끔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많이 아프세요? 막 설교를 못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병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들이 좀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지면 당황하게 되고 막 두려워지고 쓰러져요. 넘어지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도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그게 뭐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그게 좀 없어지면은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뭐 돈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까지 뭐 환경 이거 변해봐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참 힘든 시기로 내려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9장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이제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게 다윗에게는 진짜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은유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지죠. 교훈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혹독한 그런 힘든 시기들이 있죠. 누구나 살다 보면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인데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주신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왜 주셨느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과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왜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뭐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부터 다른 거 뭐 있든 없든 그까짓 거 뭐 있으면 뭐 또 주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없으면 또 하나님이 뭐 다 이유가 있어서 없게 하시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세 막내 아들인데 집에 그 양 치는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어려서부터 막내가 나가서 양을 쳐서 10대 때부터 나가서 양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양치기가 이제 다윗인데 거기 양을 치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그 외로운 밤을 뭐 했겠어요? 10대 애가.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시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이 취미라 그랬죠, 다윗은. 예? 하나님이 취미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놀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놀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윗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네가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아, 저 베들레헴의 시골에서 그 양치기하는 그 애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왕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 아들이 또 저렇게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기름을 몰래 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 그 어떻게 왕이 될까? 그 양이 뭐 기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 다윗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뭐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불레세다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형들 군에 가 있는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쫄래쫄래 거기 전쟁터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운명을 뒤바꿔 놓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장벽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영웅이 되고 졸지에 이제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에 또 왕이 막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막 귀신에게 시달릴 때는 탁 또 수금과 벼로 찬송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막 어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도 막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서 국민에게 인기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그래서 어느 날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국민들이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오늘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 그래요. 왕은 사울인데 그만큼 그 유명해져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는 왕의 공주, 왕의 딸이죠.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돼. 예? 또 왕자가 세자자 우리나라 말하면 세자 책봉을 받은 요나단이 정말 너무나 사랑해요 다윗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인생이 어느 날 저 목동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승승장구.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교만해져요. 그 사람 쓰러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되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과 라이벌 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골에서 양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왕이 왕의 사위죠. 공주가 자기 부인이지 왕자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지 장군이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때가 위기라 이거예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잘못하면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그것들을 다 갖게 되므로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하나가 더 내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을 한번 잠깐 내용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 사회가 이제 그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극렬하게 갈라져가지고 지금 미국 둘로 갈라졌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적대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파헤친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주의를 그 원인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좀 더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근세 시민 사회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봉건 귀족 사회에서는 그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신분이 그걸 결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귀족이면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사는 거고 아버지가 노예였으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 근세 시민 사회가 되면서 이게 없어지고 뭐가 생겨나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신분이 역전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에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지나치게 과신하고 나는 정말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또 뭐 그게 뭐 기업에서든지 정치 집단이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능력 과신주의, 능력주의. 그래서 우리 나는 신분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옛날에 봉건사회에서는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뭐에 이놈이 기조가들 태어나면 이 바보 같은 놈이라도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나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정한 거는 누구든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오늘까지 세워온 미국 사회의 어떤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교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크게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지금 저 상위층에 있는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정말 공정하게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인가? 거기에 의문점을 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명문 대학을 나와 가지고 미국 월가의 최고 금융권에 이제 취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런 엘리트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예? 내가 무슨 신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공부해서 내가 그 노력으로 정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좋은 대학들에 내가 다 진학을 했고 또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 대학을 나왔고 또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잘해서 월가의 최고의 좋은 금융권으로 내가 취직을 했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내가 내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내가 뭐 누구 사장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뭐 이렇게 뇌물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사장에서 올려준 것도 아니고 난 공정하게 그 자리에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깔보는 거죠. 루저라 그러고 루저. 루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 딱 밑으로 내려다보고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물어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공정하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최고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돼. IQ가. 뭐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좋은 최고의 대학은 못 가요. 아무래도. 그 타고난 머리가 IQ가 좋아야 돼. 그런데 그 좋은 머리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건가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IQ가 좋았기 때문에 부모가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은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게 아니야. 높은 지능은. 예? 타고난 거예요. 그게. 자, IQ가 낮은 사람은 조금 낮은 사람은 그 사람 게을러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 정도 머리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노력을 통해서 순수히 뭐 얻었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머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머리 나쁜 애도 자기가 나빠지고 싶어 나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DNA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태어났다 보니까 자기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노력을 했나요? 태어났더니 오늘 우리 아버지는 재벌인데 난 태어났더니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지. 예? 태어난 거죠 자기가. 자, 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걸 자기 선택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행운이잖아요. 행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원을 또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학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학원을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같은 IQ가 있는 친구는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못 다녀. 예? 그럼 벌써 여기서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걔는 학원 가기 싫어서 안 가라. 돈이 없으니까 못 가지. 돈이 없는 거 자기 잘못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이제 또 회사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 어떤 사람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서 올라갔는데 똑같은 능력인 또 옆에 친구는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기업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 좀 셀라 그러면 막 눌러버리고 위에 선배들이 못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그 좋은 분위기, 좋은 사람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들어가 봤더니 좋은 데 들어간 거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공정하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일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걸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자기가. 이 모든 건 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남들보다 많이 노력했겠죠. 그건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은 행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 좋은 IQ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비싼 학원에 가서 우리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강사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자야. 예? 지금 요새는 공부를 엄마 아버지 재력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벌써 공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또 공부 잘하는 건 물론 아니죠. 자기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자기가 오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또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은 행운이에요. 행운. 자기가 그런 부모에서 태어났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좋은 분위기 회사를 들어갔고 그게 다 행운이에요. 행운.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결론은. 미국을 치유하는 길은 겸손이라는 겸손. 예? 내 능력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저기 좀 교만하게 깔고 보는 저 루저라고 하는 사람들,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조금 나보다 운이 없을 뿐이야. 태어날 때부터 좀 머리가 좀 이렇게 IQ가 쏙 뛰어나지 않았어.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 직장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그냥 운이 없었고, 행운이 좀 그 운이 없었던 사람들이지, 뭘 저게 나보다 미치고 못난 사람이고 루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극렬하게 미국 사회가 이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저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많은 행운을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빚진 마음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니. 난 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노력은 했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렇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또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 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샌델 책으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안 믿는 사람은 행운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조금 또 이렇게 좀 운이 없는 사람들 향하여는 마음이 열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도울 수도 있고 아 저분은 조금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사회 치유의 힘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제 자꾸 이쪽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막 계속 잘 된다?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 라이벌 신들이 이제 생겨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앞으로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이방 나라의 다른 왕들 같은 수준의 왕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킬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고 다윗을 교만하게 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단 자기가 가진 것들이 뭐예요? 왕이 자기의 장인이었죠. 장군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죠. 공주의 아내였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자기 편이었죠. 예? 왕자이며 처남인 요나단이 절친한 친구였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라니까. 예?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 다 가져가시는데 첫째는 다윗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었던 왕의 사랑을 가져가 버렸어요. 왕이 죽이려고 그래 이제는. 예? 왕의 사랑을 가져가 버립니다. 왕의 마음은 왕의 사랑을 가져가 버려. 왕의 미움을 받으면 곧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 높은 그 지위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백성들로부터 그 받았던 존경과 사랑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이때 상황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민심이 금방 바뀝니다.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예?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랬다가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다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고 그 지위와 명예 사랑도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25장에 나오지만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사무엘도 죽어요. 좀 있으면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장 1절 안 써왔나?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가 의지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사무엘 더 의지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예? 눈에 보이니까 사무엘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도 다 가져갔어요. 맨날 왕 옆에서 최고의 진미를 먹고 살던 사람인데 왕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거리가 없어졌어요. 쫓겨나가지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 본문에 한번 볼까요? 몇 절입니까?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 찾아가. 제사장으로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떡 있으면 다섯 덩이만 달라.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먹을 것, 일용할 양식도 없었어요. 그것도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15절에 보면 다윗의 자존심을 다 가져가셨어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피했다가 거기도 이제 더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어디로 피해.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있을 데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도망갔더니 어이 저놈 저 이스라엘의 왕 같은 놈 아니요. 저기 우리 장군도 죽이고 에? 저거 죽여야 됩니다. 큰 화근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편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했었죠. 금요일 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살으려고. 미친 신용을 냈어요. 미친 신용.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게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이 미친 사람을 보면은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귀신 옮겨올까 봐 쫓아버렸어요. 빨리 쫓아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이 모르지 했습니까? 미친 척하는 거. 짐을 질질.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싹 가져갔죠. 다윗이 의지하고 살던 거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싹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가져가 보니까 안 죽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막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돈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때 알아요. 아, 돈 없어도 안 죽네. 그리고 그때 정말 중요한 걸 배우게 되죠.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아, 그때 깨닫는 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걸 깨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뭐 돈으로 성기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싹 다 가져버리셨잖아요. 그 다윗이 깨달았죠. 아, 그거 없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제 그 지은 시가 142편, 142편이죠. 14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구나. 예?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내 편이면은 나머지 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거는 그가 의지하던 걸 다 가져가신 이유는 다윗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때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막 사신을 보내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막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예? 그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가 이사야 7장에 나온 임마누엘, 예? 마할랄렐 하스바스 8장에 나오는 징조도 보여줘. 징조. 하나님 도와줄 테니까 그 자꾸 가서 애굽이나 애스로 의지하지 말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배운 거예요. 이 다 가져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다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 그럴 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가져가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싹 가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 막 쓰러지고 죽겠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항상 수단이고 돈 벌게 해주고 뭐 잘되게 해주고 뭐 건강하게 해주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어지면 그냥 넘어져 버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예, 그럼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핵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설교를 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안식일 율법 논쟁할 때 이 말씀을 중요한 논점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논점 속에 이 왕으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로 정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자,
어느 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서 회당에 가려고 회당 예배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어떻게 먹었어요? 따가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봤어요. 자, 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1절. 시작.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나가다 따먹은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절도입니까? 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왜 따먹어?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허용하셨어요. 놀랍죠? 허용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남의 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 이제 주로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배가 너무 허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굶는 사람이 많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면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 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와가지고 애들이 나가서 그 물을 먹은 애들이 있습니다. 에? 물을? 하여튼 저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물을, 에? 물로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그냥 손으로 몇 개 따먹은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따도 된다 그랬어요. 따도 된다. 그런데 낫을 가져가서 자르면 안 된다. 낫을 가져가서 막 쭉 잘라가는 건 그건 도둑놈이죠. 남의 걸.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서 그걸 가서 그냥 배가 고파서 몇 개 따먹는 걸 하니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고발하면 어떻게 될지 장발장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소유권보다 자비의 법이 앞섭니다. 자비의 법. 이게 오늘날 뭐 현행 헌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밥을 굶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백성이 생활의 기초 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어도 돼.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는데 그냥 낯을 대서 꼭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왕창 가져가는 거잖아요. 남의 밭을. 하나님 그걸 허용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보다 인간의 재산권보다도 자비의 법이 앞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 핵심이 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 따먹은 자체가 아니라 왜 안식일 날 따먹었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 날? 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법령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자, 2절 한번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안식일법을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뭐가 노동이고 아니냐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웃겨요. 근데 거기 보면 안식일 날 미리 삭을 따서 먹는 것은 노동이라고 돼 있어요. 노동.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노동을 금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자,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돼. 그건 노동이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안식일 날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가장 큰 증거야, 증거. 이제 안식일 논쟁이 여러 가지 나와요. 또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막 또 따지잖아요.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쳤냐, 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식이 없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야. 병자는 병이 나야 되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먹어야 돼요. 뭐 지금은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 아니겠지만 교회 와서 점심을 우리 같이 먹는데 에? 밥을 먹어야 돼. 그게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안식일 날 뭘 또 밥을 하냐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문자적인 해석을 했죠. 지금처럼 밥을 먹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 그 안식일
오늘날 법의 본질은 잊어먹어버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놔가지고 노동을 했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노동을 했다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막 몰아붙이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박을 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논박했습니다. 그 논박의 말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 진설병제 다윗이 가서 배고프다 그래서 떡 다섯 덩어리만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난 그런 떡이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밖에 없어. 진설병. 근데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은 걔들이 아까 이제 안식일법 가지고 노동했다 그러듯이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 레위기 2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제사장입니다.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이 말씀을 문자로 레위기를 읽으면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굶었어요. 도망다니느라고 뭐 하루를 굶었는지 이틀을 굶었는지 굶었어요. 그 일행하고 굶었으면 밥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가 창피를 무릅쓰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랬겠어요. 이 장군인데 그 나라의 신 높은 고위적이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멜렉이 뭐라 하냐면 내가 떡은 없어. 줄 떡이 없는데 아니, 답답한 거예요. 진설병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자를 따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면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으라는 법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이 율법의 원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옛날 우리나라 보수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막 그냥 문자를 읽어가지고 문자로 막 그냥 하면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지.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줬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 덤비는 거 목사님 나가시오 이제 율법을 어겼어.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막 목사들 싸우고 있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무식한 일을 한 거지 진짜로.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이걸 이제 아이멜렉이 줍니다. 주는데 그냥 주진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뭘 확인했어요. 예?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적으로 더러운 죄를 짓지 않은, 예? 그러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왜 제사장만 먹으러 했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적용한 거예요. 왜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인데 그걸 아무나 가서 먹게 하면은 막 죄 짓고 성적으로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먹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더러워져. 하나님 사랑의 법이 어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지 꼭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떡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아이멜렉이 네가 만약에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그렇게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줬어요. 그걸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율법 논쟁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도 이제 문자주의, 이 바리새인들의 문자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진설병인데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 한 것은 꼭 제사장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먹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맨날 그걸 아무나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그 떡을 준 거예요. 먹였습니다. 그럼 아마 싸웠을지도 몰라요. 문자주의가 그때 있었다면, 아이, 당신 분명히 제사장만 먹으라 했는데, 에? 싸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판결을 내려주시잖아요. 누가 옳다래? 아이멜렉이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본문 또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과 그 소년들이 성적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배고프다 그래서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지금 적용을 하면 안식일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밥 포가지고 나가서 저 가난한 사람들 먹입시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주장했죠. 민중신학자들이. 그게 잘못인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식일은.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린 아히멜렉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뭘 원한다래요? 예? 자비를 원한다래요. 자비를.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자비의 법이지. 이웃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법. 아까 오죽하면 신명기에 배가 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된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도둑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은 대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낯은 대면 막 며칠치를 가져가는 거는 절도인데, 너무 배가 고플 때는 그 부잣집 논에 들어가서 그 쌀 남아도는 거, 그 허기진 배를 채워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비의 법이.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고, 오늘 이제 다윗이 이걸 왜 중요하느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자비의 법이에요. 왕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가 제일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백성을. 백성이 배고프고 가난하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오늘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고, 뭐 안 믿는 사람이 명심하겠어요. 특별히 교회 댕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이것을 명심해야 되죠.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표 얻으려고 막 인기 발언들을 뭐 양쪽에서 네 명이 나와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백성의 삶, 고단함, 우리 청년들의 어떤 직장도 지금 없고 막 결혼도 잘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진짜 가슴 아파하고 그걸 진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나도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노벨 경제학자 그 부부입니다. 그 MIT에 두 사람이 이제 그 이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학자로서 이제 많은 그 제안을 하면서 쓴 책인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은 부부인데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불평등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짜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정책적인 아이디어.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나라는 망하든 말든 뭐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뭘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아까처럼 엘리티시즘 교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죠, 그게. 예? 진짜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나 이런 뭐 다윗이나 이런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장 선택에 중요한 것은 자비의 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의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하나 써왔는데 그냥 철학 얘기는 그냥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도덕법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위로 옮길 때에 그것을 준칙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 되게 하라는 말은 나에게만 선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이게. 이웃사랑의 정신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이 되게 하는.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게 자비의 법이에요. 그럼 단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결정의 모든 것. 내 의지의 준칙이 너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아이언께 성도님 여러분,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